자유발전협의회에서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주민 갈등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장유발전협의회는 16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소각장 증설 추진에 제동이 걸린다면 쓰레기 대란은 불보듯 뻔하다며 피해는 김해 시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갈등 해결에 집중하고 소각장 사업을 일정에 맞춰 추진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소각장 증설 반대 비대위도 해당 기자회견장에 참석해 작은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비대위 측은 위법 행위로 추진된 장유 소각장 증설 행정을 중지하고 약속대로 소각장 이전 계획을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시민사회 공동대책위는 소각장 영향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총투표를 실시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